서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플러스와 함께 돌아온 무대리. 지씨, 나 친구 언니네 거기 집값이 글쎄 주변 시세 50%밖에 안 된대?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 시프트플러스에선 말이 돼. 와, 아 맞다, 주변 시세 고려해도 소득이 낮으면 힘들지 않아요? 저처럼? 소득까지 고려해서 맞춰준다는데? 요즘 세상에 그게 돼요? 그게 돼! 시프트플러스에선 그게 돼. 여보세요? 들어가고 싶어도 우리한테 기회가 있겠어? 기회 돼! 시프트플러스에선 기회가 돼. 근데 혹시 분할 납부는 당연히 안 되겠지? 당연히 돼! 시프트플러스에선 당연히 돼!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이야, 시프트플러스에선 다 되는구나. 서울을 다시 행복하게, 서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플러스. 서울시와 SH는 집에 집중. 싱글도 돼? 서울에선 다 돼!